저는 이번에 미니웨이브에서 새롭게 보는 창세기를 강의할 민경구 목사라고 합니다. 연초에 이제 성경을 읽겠다라고 계획을 하면은 항상 창세기를 먼저 읽는데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좀 친숙한 그런 성경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보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이런 생각의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갈하면은 보통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첩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첩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일처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사라에게도 이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갈에게도 이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에게도 아내라고 해석이 되고 있다면 하갈에게도 아내라고 해석이 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개역 개정, 표준 세번역 그런 거를 비교해 보시면은 그 표준 세번역에는 아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날까요? 그리고 그런 단순한 단어의 차이가 우리의 생각에 어떤 웨이브를 가져다 줄까요? 그런 것들을 함께 한번 관찰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오경과 예언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모세오경과 성문서는 어떤 연결성이 있을까? 또 하나는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약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이것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키포인트가 바로 모세오경이고 그 모세오경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을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새롭게 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함께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질문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편하게 질문하고 그리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웨이브가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을 뒤집는 그런 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미니웨이브에서 뵙겠습니다.